제12장 순종은 늘 생명을 낳는다. 아나니아가 좁다란 다메섹 거리에서 허둥지둥 어디론가 가고 있다. 뻣뻣하고 덥수룩한 턱수염도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지나가다가 만난 친구들이 손을 흔들지만 그는 본체만 채 제 갈 길만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거린다. 사울? 사울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을 해야 할까? 만에 하나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니 누군가에게 행선지는 말해놓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럴 수도 없다. 친구들이 바보라고 놀릴 게 뻔하다. 아내는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것이다. 하지만 가야 한다. 닭과 키 큰 낙타, 키 작은 당나귀를 파는 장터를 휙 스쳐간다. 양복점을 지나 무두장의 인사도 받지 않고 부지런히 발을 돌린다. 직가라는 거리가 나올 때까지 가고 또 간다. 여관은 매트리스가 딸린 큰 방들과 낮은 아침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다메섹에서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여관이다. 사울처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찾을 만한 곳이다. 사울이 온다는 소식에 아나니아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을 치거나 은신처로 숨어 들어갔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는 살인귀로 악명이 높다. 그런 사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환상의 내용이었다. 아나니아는 이 환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너무 놀란 아나니아는 하마터면 먹던 떡이 목에 걸릴 뻔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사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 싸운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리스도인 사울? 천지가 개벽하기 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농담을 하시는 게 아니었다.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걷는 내내 이 말씀을 곱씹는다. 사울이란 이름은 택한 그릇과 통 어울리지 않는다. 얼간이 사울, 딱이다. 비판자 사울, 썩 그럴듯하다. 하지만 택한 그릇 사울? 아나니아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직가까지 오기는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가야만 할 것 같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경비병 두 명이 그를 발견한다. 경비병들이 2층에서 소리를 지른다. 뭐하는 사람이요? 차렷자세로 서 있는 경비병들의 얼굴이 쌀쌀맞기 그지없다. 아나니아는 그들을 한눈에 알아본다. 사울을 졸졸 따라다니는 성전 군인들이다. 랍비를 도우려고 왔습니다. 경비병들이 창을 내린다. 제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 랍비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계시오.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오. 이젠 돌이킬 수 없다. 아나니아는 마지못해 돌 계단을 오른다. 경비병들이 길을 터주고 아나니아는 문간을 넘어간다. 눈앞의 광경에 그는 침을 꿀꺽 삼킨다. 어두운 방 안엔 몹시 여인 남자가 양반다리로 바닥에 앉아있다. 뺨은 움푹 들어가고 입술은 바짝 마른 채로 몸을 앞뒤로 흔들거리며 신음소리인지 기도소리인지 모를 말을 웅얼거리고 있다. 이런 지 얼마나 오래됐나요? 사흘쯤 됐습니다. 사울의 고개는 축 늘어져 머리가 어깨에 닿아 있다.
접시 위에 음식과 컵 속의 물은 건드리지도 않은 채로 바닥에 놓여있다. 두 눈은 창문 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다. 눈에는 딱딱한 막이 씌워져 있다. 얼굴에 붙은 파리를 쫓아낼 힘조차 없다. 아나니아는 머뭇거린다. 혹시 이것이 연기라면 아카데미 수상감이다. 연기가 아니라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다. 아나니아로서는 충분히 망설일만 했다. 본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역병의 병균처럼 취급했으니 말이다. 스데반을 신문할 때 사울은 대제사장 근처에 서 있었다. 처형장에서 그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다. 그가 스데반의 숨통을 끊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산헤드린이 교회를 공포로 몰아넣을 암살자를 모집하자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그는 죽음의 천사로 화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습격해 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자 했던 사람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상대로 저지른 악행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하신 일은 아직 모르고 있다. 다메섹에 온 것은 사울의 계획이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이 득실된다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첩보가 들어오자마자 사울이 앞장을 서겠다고 나섰다. 나를 보내주시오. 그리하여 혈기왕성한 젊은이 사울은 교회를 작살내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첫 번째 선교 여행길에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40km나 되는 먼 거리였다. 필시 사울은 말을 타고 이방 마을들을 피해서 갔을 것이다. 아무래도 거룩한 여행이니 부정을 탈 짓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나았다. 여행길은 무덥기 짝이 없었다. 헤르몬산과 다메섹 사이의 저지대에서는 무쇠라도 녹일 듯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었다. 지독한 열기에 지평선이 굽이굽이 물결을 그렸다. 입술이 바짝 마르는 여행길의 어디쯤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땅에 엎드러뜨린 뒤 물으셨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눈에 모래가 꽉 찬 것만 같아 사울은 눈구멍을 손가락으로 마구 후볐다. 한참을 그러다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고개를 들어보니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이 멀어버렸다. 사울은 멍한 눈으로 로마 조각상을 응시했다. 얼마 뒤 경비병들이 달려와 사울을 다메섹의 여관으로 데려갔다. 아나니아가 도착할 즈음 눈먼 사울은 예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아나니아가 살금살금 들어와 돌바닥에 앉는다. 전직 테러리스트의 손을 잡으니 떨림이 전해진다. 사울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는 게 똑똑히 보인다. 구석에 버려진 검과 창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제 남은 일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다음 행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형제 사울이여. 이 호칭이 귀에 얼마나 감미로웠을까. 필시 사울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눈물이 마치 급류처럼 사울의 눈을 덮은 막을 뚫어버린다. 비늘 모양의 막이 흐느흐느해져 떨어져 나간다. 눈을 깜빡이고 보니 새 친구의 얼굴이 흐늘거린다. 한 시간 내로 사울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온다. 그리고 며칠 내로 회당에서 설교를 전하기 시작한다. 수천 번의 설교 중 첫 번째 설교. 곧 사울은 바울이 되고 바울은 아테네의 언덕에서 설교를 전하고
감방에서 펜을 굴리고 결국에는 아퀴나스와 루터, 칼뱅을 비롯한 신학자들의 조상이 된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온 세상을 어루만지셨다. 그에 앞서 바울을 어루만진 아나니아가 있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비슷한 인물을 주신 적은 없는가? 하나님이 당신도 사울에게로 보내신 적이 없는가? 최근 한 여인에게 아들 이야기를 들었다. 아들이 절도죄로 소년원에 들어갔다고 했다. 모든 사람, 심지어 아버지마저도 아들을 포기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었다. 엄마에게는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이었다. 착한 아이야, 이번에 나오면 꼭 잘 살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주먹을 꽉 쥐었다. 또 다른 사울과 또 다른 아나니아다. 일전에 서점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 최근에 결혼 50주년을 맞은 친구다. 그는 자신 같은 얼간이가 성녀와 결혼했다며 눈물을 훔쳤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네. 사람들을 존중하지도 않았지. 결혼한 지 6주째 되던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아내가 욕조에 들어가 결혼을 후회한다며 울고 있더군. 하지만 끝내 아내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또 다른 사울과 또 다른 아나니아다. 당신은 어떤가? 남들은 다 당신의 사울을 포기했다. 갈 때까지 갔어. 너무 고집이 세. 너무 심하게 중독됐어. 너무 늙었어. 마음이 너무 차가워. 당신의 사울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왠지 하나님이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만 같다. 백기를 던지기엔 아직 이른 것만 같다. 그런 생각을 제발 떨쳐내지 말라.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 상인에게 팔았지만 그는 형들을 왕궁으로 맞아들였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앙심을 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대접했다. 호세아는 그러지 않았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홍등가의 여왕이었지만 호세아는 아내를 위해 늘 대문을 열어두었다. 마침내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다. 물론 예수님만큼 사람들을 믿어준 분은 없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늠한 여인에게서는 용서할 이유를, 요한에게서는 중용할 가치를 보셨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서는 구원할 가치를 보셨다. 그리고 피에 굶주리고 눈에 핏발이 선 극단주의자에게서는 은혜의 사도가 될 잠재력을 보셨다. 예수님은 사울을 믿어주셨고 아나니아를 통해 그의 잠재력을 깨우셨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당신의 사울을 포기하지 말라. 남들은 다 그를 포기해도 당신만큼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라. 끝까지 믿어주라. 그를 형제라 자매라 불러주라. 당신의 사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해주라. 하나님은 당신을 보내시는 곳으로 언제나 먼저 가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당신의 사울에게 다가가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스치고 지나간 흔적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현대판 아나니아와 사울의 이야기는 어느 대학 기숙사 룸메이트의 이야기다. 둘 중 아나니아는 가히 참을성의 화신이었다. 허구한 날 밤새도록 술을 푸고 새벽이면 어김없이 오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종일 잠만 자는 친구를 구운 소리 한마디 없이 참아주었으니 말이다. 친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그는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욕을 입에 달고 살고 그저 여자애들에게 잘 보일 생각밖에 없는 그런 친구 말고 다른 룸메이트를 구할 만도 하건만 그는 묵묵히 참아주기만 했다. 그는 자신의 사울을 끝까지 믿어주었다. 그는 매번 룸메이트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등을 토닥여주며 끊임없이 교회로 초대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다. 내가
그 룸메이트였다.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광야길을 걸은 적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콧대를 꺾어 정신이 번쩍 들게 하셨던 기억은 똑똑히 난다. 네 학기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스티브 그린의 변함없는 모습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결국 나를 변화시켰다. 혹시 이 책이 마음에 든다면 내 아나니아인 스티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 당신 마음에도 주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의 지도에서 집가라는 거리를 찾아보라.